이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우자 또한 사업을 원한다면 스트레스가 둘이 동시에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가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배우자는 안정된 직업이 더 낫다 또는 상관없다라는 게 있다면 저 질문은 수업에 한 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일 나쁜 거는 배우자랑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같이 안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배우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둘 있는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직원들이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맨날 강요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 직장 안에서. 그런데 보스는 두 명인데 월급은 한 명밖에 안 받아. 그리고 배우자는 해고할 수 없는 직원이에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해고를 했는데 집에 와 있네. 상상해봐요. 직원 해고했는데 집에 와있어. 그런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할 수 있어. 물론 서로 잘 맞으면 그거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업을 해야지. 하고 싶어. 아.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나는 배우자하고는 사업 하지 말라고 동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부부관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내 기준이고 두 사람이 막 굉장히 동일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내겠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 남자 사업가들은 여성 배우자의 가정주인 여성 배우자한테 딱 세 개는 꼭 해주라고. 이거를 못하면 아무리 사업가로 성공해도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의미도 없어져요.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책에 이미 썼긴 했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다른 사람은 돈을 더 버니까 사실은 생활비를 자기 와이프한테 넉넉하게 주겠지 아무래도.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자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남편 고생하는 거 아니까 돈 달라는 데 주긴 주는데 매번 용돈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관계라는 느낌이 없는 거지 돈 받을 때마다. 그래서 심하면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고생하는 거 알지만 이건 남성 사업가에 관련된 상조예요. 매번 돈 받을 때마다 뭔가 기분 나쁜.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도 이 이유를 잘 몰라. 주는 건 다 주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정기적으로 주면 끝나. 그래서 아내를 이 사업 내가 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직원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월급 하루만 늦으면 나가라고 생각하고 주라. 그렇게 해야 돼. 노인분들 용돈 주때 똑같아요. 이 정기적이 되게 중요해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주 접근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특히 노인분들 우리가 용돈 줄 때도 어른들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하신다. 하나는 사업이 잘못되고 있나. 며칠 늦으면 벌써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못 쓰게 되죠. 용돈. 근데 아내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의 격차를 느끼면서 점점 심하게 느끼면서 나중에 폐쇄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거 배당 줘야 돼. 나는 남자들이 사업하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번 돈을 자기 회사 자금을 자기 거라고 인지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가정을 이룬 건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가서 일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가정을 보유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동업한 거예요. 동업에서 역할에서 한 사람은 바깥, 한 사람은 아내를 일한 거지. 그래서 이 배당금은 반으로 나눠야 돼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반을 아내한테 주는 것 자체가 밖에서 벌은 돈이 집안에 유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온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라고. 회사에서 도는 건 여전히 없어지고 막 투자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당을 50% 줄 때까지 늘려가서 결국 아내가 50% 받을 때까지 가야 돼.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사업하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지만 파트너라는 개념이 생기잖아. 여기서 동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룬 파트너라는 개념이 생겨서 남편의 사업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정주부일지라도 휴가를 줘야 돼. 그거는 직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사는 일을. 직업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휴가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해? 직장 다니면 며칠 휴가 받고 다 하잖아. 와이프한테 똑같이 해줘요.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휴가 아니야. 그거는 연장근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게 하든지 친정 식구랑 가게 하든지 뭐 혼자 가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 남편이 인정해주는 거.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 남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든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입이 이만큼 나온 와이프하고 맨날 저녁에 만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